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2월 21일 목요일인데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3%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소록스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번 하락 흐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끝나는 건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앞으로 소록스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소록스의 방향성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록스의 경우는 제가 무조건 올라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앞으로의 방향성 정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소록스의 앞으로의 대응 방안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이해하셨죠? 자, 소록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무상증자 1대 14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의 무상증자가 발표됨으로써 현 위치까지 저점 대비 500% 이상 올라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무상증자라는 이슈 자체가 어떤 거예요? 단발성 재료예요. 즉 시세를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끌었다가 하락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하락 흐름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는 호재가 바로 무상증자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발표되는 순간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순간 시세는 어떻게 돼요?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자, 제가 10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때 소록스 신고가 찍고 하락 흐름이 시작되고 있을 때 제가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나올 하락 추세 내에서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35,000원 부근 신고가 찍고 단기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지던 날인데 현 위치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소록스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 실력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다른 유튜버들처럼 소록스 앞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할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현실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투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단발성 재료의 끝물의 부근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명백한 실수를 범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오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소록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반등 흐름,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있다.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록스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확실한 수익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 여러분들의 평단가 근처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소록스의 경우는 여태까지 주가 조작으로 올라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1대 14라는 이 무상증자 이슈가 뭐예요? 세력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슈예요. 1대 14라는 무상증자 이슈는 정말 단발성, 세력이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단발성 재료예요. 이 단발성 재료가 끝나는 구간은 무조건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면서 여태까지 재료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락 추세가 나올 때도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실한 수익은 못 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평단가 근처에서 탈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손실에서 벗어나 본전 근처에서는 탈출할 수 있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스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12월 11일 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소록스 36,000원 이상에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으니까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이때도 분명히 고집부리지 말라고 12월 11일 날 36,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36,000원 이상이면 어디에요? 지난 신고가 39,0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가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실력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로 매매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소록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록스 아직도 손실 크게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으로 저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으로 써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소록스 앞으로 실시간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초기 구멍까지 폭락하기 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세력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연출시키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려서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하게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수익은 못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약수익으로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소록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어떻게 해드려요? 소록스 수익으로 마감시켜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약수익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마감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소록스 반등 흐름 이어지고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을 못해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한 다음에 이 상승 초기 국면까지 마이너스 80%의 손실 계좌 발생하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위치에서는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대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면 이때는 대응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소록스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구독이라 주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 이상한 종목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주셔서 위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록스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12월 10일 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소록스 36,000원 이상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대응해서 앞으로 소록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록스의 흐름 실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록스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무조건 상승 초기 구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러한 예시 다른 종목으로 보여드리자면 STX 이 종목도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고점에서 무상 증자 이슈와 인적 분할 이슈 끝났을 때 여태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물론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나와요. 하지만 이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상승 초기 국면까지 장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정말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소록스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 못하시면 상승 초기 구멍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정통으로 맞고 마이너스 80% 계좌 발생하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신 다음 앞으로 소록스의 정확한 매도가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무상 증자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끝나면서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구간인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서 앞으로 소록스 확실한 수익은 못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약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소록스 앞으로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소록스 정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웰바이오텍, 블루엠텍, 모비스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한 시간도 안 지나서 3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 만큼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으로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가며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텔레그램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록스의 매매 타점은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들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소록스로 마음고생했던 만큼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종목들의 수익 그냥 무료로 안겨드릴게요. 자,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매일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은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입장해서 소록스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실시간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으로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가면서 이번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려서 소록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구독, 텔 혹은 구독. 구독은 소록스의 매매 타점만 문자로 받는 거고 구독텔은 소록스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방까지 입장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저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소록스로 앞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